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단발머리에서 레이어 커트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레이어 커트, 아주 간단한 스타일로 레이어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단발로 자른 커트인데요. 메이플 라인에서만 버티컬로 잡고 디렉션을 해서 형태감을 약간 낸 속라인이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의 형태감을 조금 주었는데요. 오늘 스타일은 원넥스적인 느낌의 커트에서는 길이감을 모두 두고 이 윗라인에서만 레이어를 주는데, 오늘은 섹션을 첫 번째 라인에서 사선 섹션으로 이 라인을 해준 다음 얼굴 방향으로 쭉 이런 느낌으로 형태감을 잡고 자를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판넬의 앵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라인을 많이 올려서 이런 각도로 자르시게 되면 형태 레이어드 느낌이 아무래도 뒤쪽 라인의 부분에 레이어가 조금 짧아질 것 같고요. 많이 라인을 앞쪽으로 스퀘어성으로 많이 자른다고 하면 앞에 라인에 있는 층만 좀 짧아지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 판넬 개념을 내가 어디를 인하우스를 하냐에 따라서 어디 부위가 짧아지고 어디 부위가 길어진다, 뭐 이런 효과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 느낌에서만 레이어드 살짝 내는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약간 얼굴 라인에서 한 45도 정도 해서 한 지점으로 동일하게 잘라 보겠습니다. 첫 라인을 잘라 보았는데요. 레이어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형태를 한번 봐주세요. 아, 이 정도에 떨어지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층을 내보겠습니다. 층을 낸 다음 이 정도의 가이드가 형성이 됐네요. 앞쪽에. 그러시면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 한 지점으로. 두 번째 판넬 잘라주신 다음에 세 번째 판넬도, 저는 지금 사선 느낌으로 다음 판넬도 동일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빗질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으세요. 한 지점으로 모아서 커트하실 때는 전 빗질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데요. 빗질의 방향에 따라서 인, 아웃, 어디가 짧아지고 어디가 길어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빗은 꼭 꼼꼼히 해주세요.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까지 오시게 되면 글명이, 뒷라인의 랭스가 짧기 때문에 글명이 자를 게 없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빗질을 해보신 다음에 형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앞쪽에서만 레이어가 형성이 됐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모두 다 디렉션에서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저는 말린 다음에 형태감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앞쪽 라인에만 지금 레이어를 좀 줬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사선 느낌에서 위에서 이렇게 덮어지는 느낌의 레이어가 형성이 되시는 게 눈으로 잘 보이시려나? 보이시겠죠? 이렇게 앞쪽 느낌의 형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디렉션을 해서 형태 앞쪽 라인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코너 라인은 형태가 살아있으면서 윗라인에서만 층이 형성이 되시는 게 보이는데요. 이제 윗라인에서도 뒤쪽 라인이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의 레이어가 형성이 되시는 게 눈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느낌. 저는 이 느낌에서 이제 미들라인에서 이제 레이어를 좀 이렇게 내신 다음에 질감 처리 앞쪽 라인에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따줍니다. 미세하게. 어머나. 다시 하겠습니다. 미세하게 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슬라이스 느낌으로 약간 질감 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속 라인에서만요.
그러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신 다음에 동일한 기법으로 끝라인에서만 질감 처리. 어깨 기장 정도에서 레이어를 주실 때는 전체적으로 너무 과한 레이어를 주시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좀 뻗치고 지저분한 느낌이 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감 있는 레이어를 좀 이럴 때는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자기는 어떤 층을 원하는지 생각하신 다음에 층을 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고객님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으실 거예요. 앞에가 조금 무거운 것 같으니까 앞에 느낌. 이런 식으로 앞에 느낌에서만 층이 살짝 나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뒷라인에서 이제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레이어드가 조금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좀 나오겠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 박스 형태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 느낌. 저번 시간에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한번 냈잖아요. 냈고 오버라인에서 디렉션을 해서 잘랐기 때문에 중간 라인에만 레이어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드셔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긴 라인이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의 형태가 형성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커트를 하시게 되면 좀 빨리 자를 수도 있고 안정감 있는 레이어를 자를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질감 처리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무게감의 느낌 보시면서 형태가 이렇게 윗라인에서도 너무 윗라인이 층이 없다 싶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이 라인의 질감만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을 해서 모두 다 층을 살짝 내보는 느낌으로 커트를 연출해 봤고요. 이런 스타일에서는 질감 처리를 조금 더 들어가서 약간 텍스처적인 느낌 있죠? 왁스로 살짝 이렇게 뻗치는 느낌. 뭐 이런 스타일 하셔도 저는 되게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효과적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